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종목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스템 가지고 계신 분, 매수 단가 17,000원 인근인데요. 목표치 달성되고 난 이후에 흔들림 있는 구간에서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매수를 좀 빨리 하셨다. 30% 가지고 계신데 내일이 중요하다. 20일을 반드시 지지하면서 양봉이 시현되어야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모습이고, 만약에 20일을 훼손한다면 추가로 15,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비중 일부 축소하셨다가 15,000원은 여기 박스권 돌파한 강력한 양봉이 시현된 자리니까 15,000원 지지할 가능성 높다. 그렇다면 줄였던 물량 15,000원에서 다시 매수해서 단가 조절 이후에 추가 상승 시 적절히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게 도전 비주얼이다 이겁니다. 자, 도전 비주얼 강하게 상승했을 때 이런 꼭대기에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 포인트에서 닥터K는 잡아 들어갔다. 20일 인근까지 밀리는 조정을 피해내고 조정권에서 반등 시도 넣을 때 매수, 이렇게 해야 퍼펙트한 타이밍 나오는 거다. 그리고 추가 상승 신고가 갱신하면서 15% 이상 수익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질문 주셨습니다. 하이닉스 83,500원. 자, 83,500원이면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 기관이 철저하게 억눌러 놓으면서 박스권만 유지시키면서 컨트롤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이 거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그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 변동성을 야간 선물 시장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성전자를 꽉 붙들어 놓고 여기서 지수를 컨트롤 한다 이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주지 않는 상황이고 박스권 지지부진하게 틀어막아놓은 상황이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낫다고 여기 앞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이닉스도 여기 지금 이평선들을 하회하는 듯 합니다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하이닉스 여기 8만원대와 8만6천원대에서 그냥 틀어막아놨습니다. 두 달 동안. 자, 그렇다면 박스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입장이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70%라 했네요. 비중이 너무 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85,000원권 본인 매수 단가 인근 정도로 오면요, 83,000원이네요. 83,000원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85,000원권 정도를 강하게 뛰어넘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공매도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지수 컨트롤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85,000원 정도, 86,000원 정도의 상단에 가면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요. 좀 밀려주면 다시 팔아먹었던 것 재매수. 또 올라가면 86,000원에 또 팔아먹고 사고 팔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냥 쭉 들고 가면요, 먹었다가 토해내고 먹었다 토해내고 하는 상황이 많아질 겁니다. 아마 당분간은요. 그러면 언제 확 좋아지는데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확 좋아지는 순간은 이러한 순간이 돼야 됩니다. 여기를 팍 뛰어넘고 이렇게 되어야만 양호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요. 지수의 상황도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수 잠깐 볼까요? 지수가 비교적 고점 부위입니다. 우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랐거든요. 1400에서 지금 2030입니다. 60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죠? 거의 한 40%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담이 있는 지수 권역대거든요. 물론 미중 간에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호전적인 뉴스가 나온다든지 하면 추가로 더 강하게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띄우면서 여기 위로 랠리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주 상황 잘 대응하셔야 된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조금 손실 중인데 8만원 정도는 지킬 테니까 8만원 밑으로 하회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올라간 것도 없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원 밑으로 확 깨는 일도 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닥터K 포트폴리오이기도 합니다. 12만 3천원이라 하셨으니 뭐 매수 단가는 그냥 적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닥터K는 11만 9천원이거든요. 여기 임금부터 매수 계속 해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도전 비존 위에 꼭다리에서 팔아먹고 삼성전기를 추가 매수했거든요. 21만 1000원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4000원 딱 올라가는 상황인데 어디다? 지지권에서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추가로 여기만 딱 돌파한다면 13만원은 그냥 보이고요. 강하게 치고 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은 모양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자, 13만원권에 저항을 일단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이평선 60일과 25일이 데드 크로스 되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닥터K가 말씀드린 넥 라인이거든요. 강력한 상승 추세가 무너진 자리입니다. 여기 길게 놔봐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딱 봐도 여기가 무너졌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 강력한 저항입니다. 넥 라인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가지가 따였어요. 상승하던 주가에 모가지가 탁 따이면 어떻게 된다? 하락 팍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강한 장의 역할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자, 그래서 13만원권에서 약간 흔들리면 일부 차익 실현, 밀리면 적당히 차익 실현했던 거 다시 추가 매수. 그리고 13만 돌파한다면 13만 6천원, 14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닥터케이 방송을 계속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니까. 나쁘지 않다. 기관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보십니까? 좌측 하단에 기관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시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나은 흐름 보일 거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볼까요? 지지부진한 박스권. 지지부진한 박스권. 삼성전기는 위로 치고 갈 기세. 양호.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기술. 우리 기술 어제 종가. 자,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이 여기 박스권이에요. 저는 이러한 종목군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관에 관심 1도 없고요,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박스권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 개별주 800원짜리니까 정석이 잘 먹히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종가에 사셨다 했으니 밑으로 추가 하락하기도 뭐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으니까 860원 정도에 박스권 상단에서 적당히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 강하게 돌파한다면 홀딩. 이렇게 이런 상황이 양봉으로 빵 나온다면 여기 홀딩. 강하게 갔다가도 밀린다 싶으면 조금씩 차익 실현. 그죠?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박스권. 박스권입니다. 자, 다 나와. 28,000원, 28,150원. 자, 닥터케이 다 나와. 손절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무너질 때 그냥 손절했어요. 자, 조금 빠른 매매를 닥터케이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언택트 관련 아닙니까? 그죠? 컴퓨터 같은 온라인 그죠? 매매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강하게 빠졌고 20일도 훼손한 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택트가 강하게 간다면 여기를 돌파하고 딱 올라탄다면 양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닥터킹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다 먹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 손절할 수도 있지. 손절했습니다. 왜? 올라타야 되는데 과감하게 베팅한 거기 때문에 무너지면 단기간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했어요, 저는. 자, 지금 현재 상황에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밑으로 하회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레인지를 벌린다면요. 여기 인근을 강하게 하회하기보다는요. 여기서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올 가능성 높아요. 왜냐하면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주고 강하게 랠리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평선도 여기 다 있고요. 특히 장기 이평선 여기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이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 저기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여기는 지지하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등할 때 27,300원과 여기 21권역인 28,000원 본인 매수단가 인근까지 얼마나 강하게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조정 가볍게 받다가 더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가서 밀려 내려와서 다시 지지부진해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 매수 들어오죠. 외국인 매수 들어옵니다. 다만 기간이 계속 팝니다.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뭔가 하면 쿠팡발 악재가 약간 지금 언택트 관련 쪽에 차익 실현 매물에 그죠? 부담감과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쿠팡맨이 아파트 오려고 하면 경비원이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의 배송 물량 확 줄었다 그럽니다. 그죠? 제품에 바이러스 막 검출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 물건 많이 살까요? 안 살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겠으나 24,000원 정도 하회하기 전까지는 조금 홀딩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적절히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나와를 몇 프로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0% 갖고 있네요. 10%면 별 부담 없어요. 우리 기술 투자. 다시 볼게요. 아까 우리 기술이라서. 그죠? 다시 볼게요. 자, 다나와 10% 갖고 있다면요.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25,000, 24,000 여기 인근까지 밀렸다가 음봉 떨어지는데 이렇게 음봉 떨어지는데 사면 안 돼요. 어떨 때 이렇게 양봉으로 지지하는 모습 딱 보이죠. 그때 추가 매수하십시오. 3만큼 추가 매수 20%로 비중 늘리십시오. 그럼 단가가 28,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사이에서 그러면 26,500원 정도로 단가 확 낮아지거든요. 반등 나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때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20일 한번 뚫기는 힘들거든요. 28,000원 인근 반등 나올 때 적절히 차익 실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렇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케이스 케이스에 따라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라 그러죠. 달라요. 그죠? 10%밖에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팡발 악재도 있습니다만 쿠팡 고향 지점입니까? 다른 물류센터에 전 직원들 검사를 했는데요. 전부 다 음성 발표됐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당장은 좀 조정권일 수 있겠으나 반등 나오면 충분히 또 다시 한 번 더 이슈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결제라든지 언택트가 한 번에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장이 셧다운되어 있고 경제 재개를 해나간다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이고 여전히 당분간은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금 흔들림 있을 수 있다. 닥터케이가 추가 다음에 닥터케이도 이거 매수 딱 권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딱 반등 나올 때 닥터케이도 살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술이 아니고 우리 기술 투자라 하셨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자, 이을룡님은 축구선수 이을룡입니까? 축구선수 이을룡입니까? 그죠? 아까 800원짜리 이런 거 했을 때, 와, 속으로 실망했습니다. 그죠? 안철수 버전으로. 다시는 을룡님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고 안 쳐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르네요. 어저께 종가에 사셨다 했으니 투자 실력이 나쁘지 않다 일단 판단합니다. 왜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데서 자꾸 살라고 달라들어요. 닥터케이가 매수하려는 포인트하고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다만 음봉으로 빠지는데 조금 상근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베스트 포인트는 여기 정도죠. 그죠?
2850원 정도가 베스트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베스트 포인트에서 날아간 종목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까요? 바로 하이트 진로입니다. 털렸는지 딱 봐요.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방송 돌려보십시오. 하이트 진로 이거 좋아요. 딱 좋아요 그럽니다. 그리고 날아갑니다. 바로 날아갑니다. 그죠? 이러한 권력에서 샀다 이거죠. 그죠? 비교죠. 그러니까 일단 별 무리 없어요. 우리 기술 투자 이게 비트코인 관련이죠. 그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의미로 봤을 때 비대면 언택트하고도 관련 있고 앞으로 지금 등락이 워낙 심해서 그렇지 닥터게임 뭐 비트코인 차트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만 앞으로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는 없는 세상이 오긴 올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관에고 사들어온 거 봐봐. 닥터게임 비트코인 나쁘게 안 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관에고 쌍끌이 막 들어와. 그죠? 계속 관심권에 있어요. 닥터게임도 너무 가벼워서 지금 추천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종가권에 얼마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종가권에 얼마 정도 샀는지 모르겠는데 비중이 아까 삼성전기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70% 하이닉스 70% 삼성전기 이거 갖고 있으니까 비중 크지 않죠? 그러면 유기적인 전략도 제시하겠습니다. 와우 그죠? 하이닉스 적당히 딱 올라가면 팔아먹은 거 가지고 만약에 그죠?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기술 투자가 밑으로 약간 쳐져요. 2800원만 훼손 안 하면 무리 없어요. 만약에 쳐지면 아까 하이닉스 팔아먹은 거 매수. 그리고 적당히 올라타면 수익 나죠. 적당히 올라탔는데 강하게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 그렇지 않고 여기서 비실비실 되면 하이닉스가 조정을 만약에 딱 받는다 이거죠. 올라갔다 조정 받고 다시 재반등 구간 오죠. 매수. 그죠? 그 안에 치고받고가 원활하게 딱 되면 그 안에 치고받고가 원활하게 되면 우리 기술 투자에서 먹어내고 SK 하이닉스에서 먹었다가 쉬었다가 이 재반등 시점에서 다시 들어가서 먹고 또 먹고가 딱 되는 겁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는 닥터K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전략을 보면 그렇게 가능해요. 도전 비전 딱 팔아먹고 바로 삼성전기 딱 들어가는데 사자마자 4천원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도전비전도 같이 올라가서 그렇지. 도전비전이 밑으로 쳐지면 완전 퍼펙트해지는 거거든요. 욕심 버렸습니다. 도전비전. 그죠? 욕심 버렸어요. 막판에 확 땡겨 올려서 그렇지. 추가로 조정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15% 이상 먹었으니까. 그죠? 삼성전기가 올라갈 가능성 훨씬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마음대로 움직여요. 가는 놈만 쭉쭉쭉 하기 때문에 어떨지 몰라도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올만큼 왔거든요. 이 보십시오. 올만큼 왔어요. 일단 조정받는 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하이닉스를 70% 갖고 계시니까 하이닉스가 좀 반등할 때 일부 줄이고 우리 기술 투자 쪽으로 추가 매수 적당히 하면서 물량 실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조건은 2800원 밑으로 하회하면 실패입니다. 근데 지금 기세로 봐서는 2800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전략까지도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방송 좀 해봤고요. 셀트리온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테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전략까지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어저께 PBR 제가 이야기 그런 거 잘 안 하는데요. 현대차가 과연 어느 정도 PBR인가 삼성중공업이 어느 정도의 PBR인가 챙겨봤더니 현대차와 삼성중공업 PBR 0.4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완전 싸다 이거죠. 셀트리온 10입니다. 10. 10인지 9인지 그래요. 볼까요? 보이시죠? PBR이 9입니다. 왜 박스권 이루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야. 왜 박스권 이루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냐고. 9 정도를 가지고 오는 업종이 어딘가면요. 온라인 결제 쪽입니다. 급등한 이런 종목들
PBR이 9입니다.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많이. 그죠? 그러나 추가로 강하게 처지지도 않는 건 뭐 때문이다? 점점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이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진단키트 생산이라든지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든지 실적이 양호해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그러니까 램시마 SC라든지 호주마 트룩시마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추가로 20만원권 정도 밑으로는 잘 하회하지 않고 더 강하게 치고 가자니 닥터케 여기 40% 먹었거든요. 한 달에 40% 장난입니까? 급등했다 이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하기엔 부담되니까 22만원 인근 가면 내려오고 20만원 인근 오면 올라가고 박스권이다 라고 꽁순이님 방송 아침마다 많이 들으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스권 대응하시라. 박스권 하단에 사고 상단에서 던지고 그렇게 매매 전략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22만원을 강하게 뚫는 장대 양봉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매매 하시라.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박스권입니다. 그렇게 전략 드리겠고요. 외국인이 뭐 좀처럼 그렇게 많이 팔고 나가지도 않고 적당하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갑자기 종가에 확 땡기면서 5% 상승했습니다. 야, 그죠?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데요. 블록딜 소식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땡기는 데는 윈도 드레싱 성향도 좀 있다. 닥터케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만원은 넘사벽인가 말씀드리면서 닥터케이가 10만원에서 약간 밀릴 때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인시켜 드려야 되죠. 어떻게 확인시켜 드릴까? 제가 날려드렸던 카톡을 커뮤니티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시면요. 자, 저런 거 하나 코치 받으시라 이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플러스에서 매도 의견 제시. 왜 코치가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매도 플러스 1.8%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매도하세요. 밀리면 별로니까 챙기면서 가세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에서 반 매도했으면요. 그 다음에 가만 보고 있겠냐고요. 다 매도거든요. 안 토해낸다 이겁니다. 안 토해낸다. 그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만원 초반과 95,000원, 10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높습니다. 강하게 블록딜 소식 때문에 4% 이상 빠졌는데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은 일단 양호. 그러나 갑자기 종가 인근이 확 당겼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성향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내일 추가로 상승한다면 양호해지는 흐름. 그러나 어저께 억지로 끌어당긴 부분 보이니까 그대로 밑으로 내려온다면 또 지지부진하게 84,000원권에서 9만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다지기 넣을 가능성 높다. 봤다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안 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안 한 이야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략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지금 따라가기에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빠른 매매가 가능하시다면, 그죠? 빠른 매매가 가능하시다면 우리 팀원은 사들어 갔다 그럽니다.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빠른 매매가 가능하다면 여기 양봉 훼손 안하고 87,000원과 84,000원권 정도에 오면 매수. 그죠? 이렇게 쳐져도 60일 이평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크게 폭락할 상황보다는 반등하면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백신 만약에 개발했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유통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여전히 관심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목 상담 방송 해봤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선착순 10분께만 신규 하시는 분께 6개월 플러스 1개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팀K로 초청하겠습니다. 남은 2020년 6 플러스 1 하면 딱 2020년 말까지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실 분 검증 더 하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토요일인데 힐링도 좀 하시고 나중에 공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핵심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